안녕하세요, 로킹돌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두 번째 앨범 헐트라이더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두 번째 앨범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팬분들을 하루빨리 뵙고 싶어서 빨리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데뷔곡인 로킹돌 활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두 번째 하트라이더로 돌아오게 돼서 믿기지가 않네요. 맞아. 파리 씨, 오늘 저희 무엇을 하나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저희 하트라이더 뮤직비디오 속에 저희의 짝사랑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짝사랑남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과자집을 만들러 왔습니다.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과자집 만들어 보기 전에 팀을 나눠서 만들어 볼까요? 우선 또 이번 해에 주리가 또 20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항상 혼자 성인이었는데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주리랑 같은 팀을 해볼 건데 네. 저희의 팀 이름 저희 아시죠? 이름. 느낌 알죠? 알죠, 네. 그 느낌. 둘, 셋, 저희는 누른 팀입니다. 누른 팀, 누른 팀. 저희는 아레 언니 머리 색상이 핑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의 착장이 또 핑크이기 때문에 저희 팀 이름은 드세 핑크팀! 아이고 예뻐라! 그러면 만들어 볼 건데 앞에 재료가 아 제가 사랑하는 그이에게 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소박해. 아쉽네요. 아이템을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있나요? 더 있다고 하네요. 이것만 있을 리가 없죠. 재료를 얻는 방법은 매력 발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력 발산. 네. 아 또 매력 덩어리 아닙니까? 오 자신이 있다. 보여주나요? 너무 부럽네요. 기대할게요. 언니 기대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 뭔가요? 오, 초코송이! 초코송이 필수 맛있지? 맞아. 진짜 필수템이야, 과자집의 필수템. 맞아요. 저 먼저 도전. 근데 갑시다. 제가 준비한 건 또 성대모사인데요. 스폰지밥에 나오는 뚱이의 성대모사. 제가 또 매니저님을 향해서. 매니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귀엽다, 귀엽다! 저희 아리 언니가 합니다. 네, 집중해주세요.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스폰지밥 웃음소리 한번 해볼게요. 아, 저 얼굴 좀 다르죠? 네네네. 해볼게요. 매니저님 둘 중에 한 명 골라주세요. 어머!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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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부분에서? 저 별사탕이죠? 아, 우와, 예쁘겠다. 저거 그 원래 플라스틱 투명한 통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 별사탕. 흰색 뚜껑. 문방구에 파는 거. 아, 저거 갖고 싶다. 진짜. 제가 짝사랑하는 그 뮤비 속 그 남자분에게. 마, 니 내랑 사귈래? 아니언님 어디 보시나요? 저거는 말이에요. 저는 은별이를 따라 해볼까 합니다. 아, 네, 약간 네. 살짝 분노와 불안에 찬 약간 그런 느낌인데 베로나 엄마 마스케라를 올려야지 마스케라를 네 입까지 아 살짝 웃어서 아쉽습니다. 엄마 우리 은별이 잘한다. 아니야 우리 베로나 먹고 싶다는 건가? 아 그러면 저희 삼행시 대결을 할까요? 정말 자신 없는데 해볼까요? 네 제시어 해주세요. 아 예상과 벗어나지 않는다. 도전하겠습니다. 오. 로킹돌 운 띄워드릴게요. 록! 로킹돌 첫 번째 데뷔곡 로킹돌 누가 안 들어봤어? 킹! 오. 괜찮아. 돌! 돌아오는 하트라이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오~ 오~ 박수 주잖아. 해볼게요. 네. 띄워주세요. 록 로킹돌도 킹 킹정하는 이번 앨범 하트라이더로 돌 돌아온 로킹돌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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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만들어 볼 건데 또 그냥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한민정 게임 아세요? 아니다. 외래어랑 영어를 쓰면 이제 어마무시한 벌칙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살짝 걱정돼. 벌써 걱정돼요. 제가 진짜 리액션도 난 그냥 말하면 안 돼. 무조건 와우 와우 약간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딱 쓰면 바로 벌칙. 네. 그럼 만들러 가봅시다. 갑시다. 오! 장갑 장갑을 끼고 입을 좀 감아놓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바... 쿠키? 아 아니야. 왜 뭐라고 했는데? 다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구나. 아 이게 잠시만 위생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아무 말도 언니가 안 뭐라고 했는데? 했었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떨어져서 괜찮아요. 햇빛 가리는 네, 아니에요? 오빠랑 아빠 그럼 제가 먹었어요. 나도 난 만든 적 없어. 이거 죽는다. 누가 봐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을 수 없어. 저희는 살짝 겨울이에요. 일단 저희는 첫눈 오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네, 맞아요. 와우. 뭔데요? 저요? 매니저님, 아까 저 얘기할 때도 그렇게 안 웃으시더니. 아, 언니. 언니 포기했는데? 언니, 나도 만들고 싶어. 나 도와주고 싶어. 하트 모양 맞아? 너무 어려우셨어. 이거 너무 잘한다. 잘해. 이건 언제 버리실 건지 이거 없어지면 제가 몰래 버린 겁니다. 저희 무슨 재료? 더 주시면 안 돼요 재료?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고백을 한다. 아, 너무 귀여워.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오! 에이! 저희예요? 나가 있지. Sorry.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뭔가 커플하게 필요해 우리도. 이상하네. 아니지, 아니지, 이게 그거잖아요. 호대하는 이게 별을.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느낌 좋다. 어? 여기 AOM. 아 좋아요. Thank you so much, Noah, sister, my sis. 네, 그렇다네요. 그렇대요. 할 수 있어, you can do. 어쩜 저러지? 나 진짜 그거다. 나 한 번도 안 했어. 최고. 언니 최고.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이싱에 빠진 곰돌이들. 오! 드디어! 짜란!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만들었는데요. 짜란! 짜란! 아주 재밌었어요. 그럼 각자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해볼까요? 네. 좋아요. 먼저 저희 핑크팀부터. 저희는 약간 첫눈 오면 사랑이 네. 이루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눈이 지금 소복하게 내렸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짱남과 나. 너와 나. 너와 나. 하고 사이에 하트. 네. 여긴 조금 귀엽게,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약간, 멀리서 바라본다. 너랑 나는 운명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잔디도 있고요. 여기 네. 뒤에 돌리면은. 뒤에도 저희가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이게 하트. 하트. 귀엽죠? 여기 곰돌이 두 마리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맞아요. 지페일이거든요. 저희의 약간 알랑몰랑한 마음. 네. 두근두근한 마음. 젤리라지 그냥. 젤리. 아주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른 팀은요, 갬성 자체가 살짝 호러예요.
우리의 개성인 거지. 아, 소개할 우리의 개성인 거지. 우리의 개성이라고. 근데 살짝 귀엽게 했어요. 이건 저의 작품. 맞아. 이건 디테일. 어? 맞아. 굴뚝? 맞아요. 네. 우리의 굴뚝. 내 맘에 골랐다. 이렇게 으른쥐. 어, 파이어. 화끈합니다. 아주 집안이. 어. 그리고 뜨끈뜨끈해요. 우리 주리가 또 스무 살 된 기념으로 아주 그냥 사랑을 표현을 해줬는데 설명해주세요, 주리 씨. 이제 이거를 주고 고백을 하고 그이가 내 마음을 받아줘서 이제 사귀는 거예요. 오. 아,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이거 얼굴 너무 귀엽다. 이거 혓바닥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약간 포인트. 저의 이름과 주리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다들 고백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곧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저는 그 님을 파티장에서 만났거든요. 어머! 저의 생일 파티였어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하면 시뮬레이션. 액션! 피아노가 있으면 약간 살짝 눈치를 보다가 그냥 쓱 하고 저기에 약간 그 님이 있다 하면 저기 피아노에 가봐라. 뭐가 있을 거다 하고 불러서 이렇게. 아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일단 야구부 선배니까. 아이고 이제 땀 닦고 있을 때 아이고 근데 가서 쏟아주시면 봐 선배 땀 닦으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희 커플링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커플링 그 다음 주위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직접적으로 말로 이걸 내가 너 좋아한다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또 갑니다 그이에게 그이라고요? 거의 뭐 결혼하는 거 제가 사랑하는 그이 저는 제 방에서 만나 어? 아 너의 과외 선생님인 거야? 아 그렇게 가는 걸로 과외 선생님 좋다 아, 제 핑크색 방에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이제 만났거든요 오랫동안 선생님 사랑했어요 받아주세요 와 사랑까지였구나. 사랑까지 했다.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전 절대 제가 직접 고백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제가 또 학교 캐비닌 앞에서 또 엄청 서성거렸잖아요. 선배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걸 이렇게 놓고 사라져야 돼. 저는 항상 그래. 저는 손편지를 항상 쓰는 거 좋아해요. 손편지와 함께 꽃과 함께. 로맨틱하다. 네, 귀에 한번 꼈더니 꽃과 함께 이렇게 놓고 너무 약간 전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연락 안 오면 나 이제 잠깐 휴학해야지. 아, 약간 응원은 오늘도 아파서 안 왔어. 네,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과자집을 만들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꾸미는 거를 좋아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약간 달달구리한 냄새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로아 언니는 어땠나요? 나도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2월 14일에 발렌타인과 함께 달콤하게 돌아온 저의 로킹돌 두 번째 앨범 헐트라이더를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의 뮤비와 음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로킹돌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킹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